우리 그럴 수 있냐고요. 계속 이렇게 좋은 날처럼.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야지. 알겠냐 하더라. 뽀송이가 하도 300원 300원 하길래.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마음껏 와. 무슨 얘기였어?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닙니까 이장님? 한다진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. 이쯤에서 그만하십시오.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 선배 말하면 안 돼.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터뷔런스야. 기상 체크 다시 해봐. 혼났어 김영수.